Times. 네, 머필랩의 세계입니다. 네, 여러분 새해 머필랩 하나 장만하셨습니까? 장만했겠니? 네, 버즈 TV의 고품격 아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아니 왜냐하면 한 시간 반 정도 있으면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이게 사실 뜻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머필랩이 나오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계속 올라갔는데 이제 타이밍을 계속 놓치신 분들이 그러니까 많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저도 또 뭐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렇죠. 알 수도 없고. 네. 근데 이제 요 타이밍을 보시다가 계속 뭐 저축을 하시든 아니면 뭐 이제 그 아내분한테 이제 허락과 용서 사이에서 이제 고민하시던 분들이 누군가는 이 구매를 하셨을 거고 누구나는 구매를 못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너무 갖고 싶은데 뭐 이렇게 아직 구매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어떤 약간 염원을 담은 마음으로 여쭤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뭐 물타기를 뭐 이렇게 해봐도 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쉽게 구매할 수 없는 영역의 기타이기는 하니까 그렇게 돼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머필의 뭐 너무너무 좋은 기타긴 한데 가격도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저희가 늘 뭐 말씀드리는 건데 머필앱을 살 때 이게 가격을 우리가 뭐 USA에 뭐 3배, 4배 주고 사면서 사운드의 퀄리티를 3배, 4배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디자인적인 거, 감성, 나의 그냥 그 행복감을 3, 4배로 생각을 하고 사신다면 그건 뭐 괜찮습니다. 아, 사실 뭐 감성이 거의 한 8알 이상이라는 감성이 감동이. 8알 이상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부분과 사운드의 기대를 가지고 이 돈을 지불했다가는 굉장히 큰 실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머필앱의 디자인적인 감성에 동의하는가 이 세계관에 내가 얼마나 꽂혀있는 사람인가를 잘 확인하시고 사시면 돼요. 우리 뭐 구정이 있으니까 네. 새해 이제 친구들 만나면 그거 써먹어야 되겠네요. 어 새해 머필앱 하나 구했나? 머필앱 하나 집에 들어놨나? 이건 뭐야? 악담이야 뭐야? 매기는 거죠? 새해부터 매기는 거죠. 아 아직 없어. 아유, 아직도 안 들여놨어. 아유. 뭐 내년에 복세. 오히려 덕담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네. 아, 올해는 꼭 머필앱 하나 장만하세요. 네. 뭐 이렇게 하셔서. 그렇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기어는요. 61ES33 60th Cherry Heavy Aged 모델이고요. 네. 머필랩 에이지드입니다. 1226만 원. 저희가 최근에 했던 1226만 원이요? 네네. 너무, 대충 얘기하세요. 너무 가볍게 얘기했나요? 1226만 원입니다. 그 예전에는 이텐션으로 했거든요. 네. 와 이게 가격이 벌써 1000 모멘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 감흥도 없는 거야. 이제 1226이에요. 뭐 그렇게 했지 뭐 머필인데 뭐 이러면서. 그렇죠. 이게 2023년 4월에 저희가 그 리이슈를 한번 했었어요. 커스텀샵 네. 리이슈 모델. 아, 이거는 네, 니트로셀로스 그냥 VOS 피니쉬였었는데 848만원짜리 80.33. 선생님은 돈값합니다. 은총씨는 재즈, 베이스, 펑크, 락, JBFR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상향평준화. 그리고 5월에 60th 체리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머피랩 이게 79점. 역시 뭐 머필앱으로 가면 일단 가성비가 완전히 망해버리기 때문에 네. 61일 드라이 에이징 은총씨는 봉피양 연료를 선택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뭐 이런 한줄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머필앱 하나 더 최근에 있었던 거 헤비 에이지드 이거랑 완전 같은 가격이에요. 1226만원 이거 체리 헤비 에이지드니까 이건 그냥 같은 모델이죠. 네. 81.67 요거는 가성비가 890이 나왔는데도 81.67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사운드를 39점을 주셨거든요. 그 이상의 335, 깁슨 446 이렇게 주셨습니다. 일식 더 붙여주셨네요. 네. 은총 씨는 잃어버린 빈티지 기타를 찾았다. 저는 평생 기타를 단 한 대만 칠 수 있다면 이거. 이걸 그 정도로 뭐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았던 기타예요. 그리고 저희가 뭐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기타의 평균값 막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을 만큼 335에 대한 또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아주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60th Cherry Heavy Aged 시리얼 넘버 130398 1226만원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5.5cm 무게는 3.45kg 두께는 41에 49 나옵니다. 12프레트 뒤뚤레는 80, 바디는 3플라이 메이플, 4플라 메이플,
머피랩 에이지 대 니트로셀로스 라커 피니쉬. 마호가니 내게 슬림 테이퍼 60 C쉐임 내게 헤드머신은 클라슨 싱글라인 더블링 튜너입니다. 너트는 나일론에 42.85mm 가지고 있고요. 스트링 010 게이지 쓰고 있네요. 인디언 로즈 대 지팡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5cm 미디엄 점보 프렛에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투 볼륨 초톤 3웨이 픽업 셀렉터, CTS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셔미터에 페이퍼인 오일 캐퍼시터 들어가 있고요. ABR1 브릿지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 바틀 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예술로 서크 났습니다, 진짜. 아, 서크였어. 네.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아주 그냥 몸을 완전히 돌리시고 네. 감상을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게요. 정말 그렇게 되네요. 나 이 좌석이 참 좋은 앰프 등지고 네. 기타를 앞으로 보고 와, 좋네요.
팬더고요. 그냥 이거는 좋아요. 뭐 감상하게 되네요. 그냥 너무 좋습니다. 네. 좋죠 뭐. 좋지 않을까? 와. 야. 저는 집에 800 있잖아요. 작업실에. 한 2시까지 올려서 치면은 제일 좋더라고요. 800 게임. 그렇군요. 800에 2시. 2시. 이 소리.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감상하는 기타죠. 뭐 저희가 리뷰하기 전에 80% 정도는 감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80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뭐 좋은 건 좋은 거다. 어쩔 수가 없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뿅.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새해는 꼭 장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네. 네, 뭐 저도 사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제는 들이십시오. 머피렛. 아 이제는 들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되게 인상 깊게 나왔어요. 아 이 뒤에는 앰프가 있고 와, 앞에는 삼삼오하고 이게 머피랩이 딱 있고 이게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아 이게 진짜 행복한 상황이다. 그래서 배산 임수 말고 예. 배샬 임슨. 배샬 임슨. 최고의 행복 배샬 임슨 이렇게 드리도록 좋네요. 하겠습니다. 뒤에는 마샬이 있고 앞에는 아, 깁슨이 있다. 기가 막혀. 아, 좋네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9,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9점이고요. 네, 은총 씨는 사운드 39, 가성비 8, 편의성 15, 디자인 19, 총점은 81점.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2점. 평균은 80.67입니다. 이게 지난번보다 평균이 1점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총점으로는 3점이 떨어진 거잖아요. 은총 씨는 그대로입니다. 은총 씨는 아예 똑같은데요. 선생님이 이제 내가 저번에 사운드를 뭐에 흘렸지? 왜 이렇게 많이 줬지? 이러면서 이번에 조금 조정을 하셨고 이게 개체별로 또 그 뽑기에 따라서 내 취향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선생님이 사운드가 39에서 37로 떨어졌고요. 제가 디자인이 19에서 18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머피랩도 그 모델마다 조금씩 조금씩 디테일이 다르잖아요. 아 그리고 지금 실제로 치수적인 것도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젤 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한 1mm 정도는 오차 범위가 늘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줄자로 재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렇게 재다가 약간 삐끗만 해도 그리고 저희가 점 단위를 안 재잖아요. 그래서 약간 늘 반올림해서 미리수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0.5 정도 되면은 이거를 내려서 말할 때도 있고 올려서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어차피 치수가 4-4-5입 치수기 때문에 그 1mm 정도의 오차 범위를 생각하시면 뭐 사실 치수는 그렇게 틀리진 않은데 무게는 그래도 깁슨 무게는 좀 차이가 깁슨은 요만큼이라도 가벼운 게 네. 좀 나은 것 같기 때문에 이번 게 100g이 더 가볍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점수도 비슷하고 이 시리얼 바이 시리얼을 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맞아요. 이런 커스텀 샵들 같은 경우에는 모델별로도 조금씩 조금씩의 디테일 차이가 있어서 점수에도 변화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226만 원이잖아요. 네. 그 일단 사시고 그 아내분한테는 이 선배가 126만 원을 줬다. 이거 원래 500만 원짜리 기타다. 근데 이 형이 오래 써서 이 발아 낡지 않았냐. 그래서 나 126만 원에 샀어요, 여보. 그러면 이제 카드 값이 10개월 나면 이제 126만 원 나오겠죠? 예. 네. 그럼 이제 그걸로 대충 126만 원 맞네 하고 다음 달에 또 나오면 그때 이제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아~ 두 달을 벌 수 있네요. 그죠. 두 달을 벌 수 있습니다. 일단 사고 첫 번째 카드 값이 이제 126만 원이 결제가 될 때 아 126만 원 맞잖아 한 다음에 다음 달에는 이제 그냥 뭐 알아서 하시고 이걸 지금 팁이라고 했니? 열 달 동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네 여러분 네. 이렇게 사시면 된답니다. 오늘 하나씩 드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새해 인사 야 새해는 머피랩 하나 드렸냐? 그러고선 그 팁이라고 그걸 알겠냐? 야, 할부로 사면 돼. 한 두 달은 살 수 있어. 나머지 열 달은 어떻게 잘 살아봐라, 네가. 알아서 해봐, 이러면서.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1,249만 원입니다. 네. 똑같죠? 이번 시간보다 더 비싸네요. 뭐, 네. 또 이제 머피랩 드리셨냐? 또 여쭤봐야 되나? 또 5구야? 네, 5구입니다. 5구 레스폴 스탠다드 그린 레몬 페이드 헤비 에이지드 1,249만 원짜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제일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